그렇죠. milk, 그죠? milk. milk. 오케이. 각각 소리 내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, M은, M. 와우. 발음 좋고요. 아이고, 글씨가 잘안 보이네. 까만색으로 바꿔서. M. I는, 요렇게, I가 내는 소리 한번 쭉 정리해보자. I는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. 그렇지. I. 대표 소리. E. 와우. 힘 빠졌어. 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다? E가 됐죠, 그쵸, 여기서는. E. 그 다음에, N이 내는 소리는? 공부하고, 잘 모르겠으면 공부하고, 그렇지. L은, K는, 그, 그렇지. 합치니, 아이고, 뭐야, 알파벳이냐. 여기 내 거예요. 그래서 합쳤더니 무슨 소리가 됐다? Milk. 그리고 발음 아주 좋아요. Milk. Milk. 오케이. 그 다음에, 바로 소리를 해도 되고, 뭐. Pen. Very good. P는, P. E가 내는 소리, 내 이름을 불러줘. 이름을 불러줘. 글자 이름이 E. 그렇지. 대표 소리가 에. 힘 빠졌어. 여기서는 에. 그 다음에 N은 늑. 와우. 발음 very good. Pan. 펜. 와우. 그 다음 바로 소리 해줘도 되고. very good. Nose. N은 늑. O는 자, O. 뭐 그거 해도 암기학습, 리콜학습, 스펠학습, 그 다음에 매칭, 스피드 퀴즈, 그 다음에 어우는 어우가 내는 소리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. 어우 대표 소리가 두 개나 있어. 그 다음에 아오 아야 오아그 다음에 이제 힘 빠지면 그래서 어우가 내는 소리는 어우 오아 그래서,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구한테 맞은 것 같아. 오! 오! 아! 근데 막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오, 오, 아, 어야 알겠습니까? 여기서는 이 오가 뭐가 됐다? 오! 자, 그 다음에 S도 소리 사실은 두 개가 있어. 아니면 Z. 여기서는 z 소리가 나요. 그 다음에 e는 소리가 안 나서 얘한테 찾아가서 니 이름 뭐냐 했더니 얘가 o라고 한 거지. 그래서 합쳐서 무슨 소리가 됐다? Very good. No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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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우. 어려운데요? 바로 소리 해볼까? Which octopus? 근데 어떤 소리 내보자. o는 대표 소리. o. 아. 해도 돼. 영국 사람들은 o. 미국 사람들은 아. 그 다음에 C는 very good. T는 자 O는 힘 빠졌어. P는 P밖에 없지. U도 힘 빠졌어. S는 합쳐서 octopus, octopus, octopus. 뭐 영국 사람들은 octopus, octopus. 미국 사람들은 octopus. 오케이. 어느 발음이 octopus거나 octopus거나. 뭐 그냥 별 상관없다. 오케이. Octopus. Octopus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pig. Very good. Pig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moon. 그렇지. 여기서 Moon. moon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오오가 무슨 소리 낸다. 우. 그렇지. 오오는 힘 합쳐서 우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. 오케이. moon 됐고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아닌데. 잘 생각해봐. 그렇지. net지. Net. net. n은 n, e는 대표 소리, e, t는 합쳐서 그렇지. net. Net. 오케이. 자, 꽤나 복잡하지만 ostrich. Ostrich. 오케이. 그래서 o는 o, s는 t는 r은 R, I는 E. 자, 여기서 이제 채연이가 잘 알아둬야 될게 중요한 게 CH야. CH는 힘을 합쳐서 자, H가 끝에 붙는 애들 몇개 있어. 그래서 SH는 PH, 아이고, P를 써놨네. PH는 자, 선생님이 쓰는 이거하고 이거 두개 다른 거 얘는 누가 내는 소리? P. 얘는 그래서 누구나 누구? F나
ph가 내는 소리. 됐습니까? ostrich. 오케이. ch가 취가 됩니다. ostrich. 오케이. 잘했어요. 아까 선생님이 시험 친 거 봤더니 시험도 아주 잘 쳐서 쓰기는 특별히 안 해야 될 거니까 패드 가지고 계속 하세요. 로나. 네. 내가 너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. 뭔데요?